다음 세션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한승원 책임연구원님께서 이기는 싸움을 위한 사이버 위협 분석 및 정보 공유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한승원 책임연구원님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한승원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이기는 싸움을 위한 사이버 위협 분석 및 정보 공유 방안입니다. 이기는 싸움이라고 하니까 좀 이제 자극적이기도 하고 좀 강한 느낌이 있는데요. 예,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해서 사이버 위협 분석과 공유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이 저희 발표에 대한 방향성을 살짝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큐인사이드는 홈페이지에 보면 실제 보안 실무자와 해커들이 주축이 되어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이제 컨퍼런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이신 많은 분들이 이제 화이트햇 색깔들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제 보안을 하는 그런 보안이 좀 더 강하게 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조직에 있습니다. 오늘 낮에 이제 발표부터 그 전에 발표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해킹이나 취약점에 이제 많이 부각이 돼 있는데요. 이제 이거는 이제 공격자 관점으로 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그 취약점을 찾자는 의미인데, 저는 네트워크 포렌식을 전공하고 보안 업체에서도 있었고 이제 그 기사에서 사이버 보안 침해 사고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제 방어자 관점으로 발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주제가 이제 이기는 싸움을 위한 사이버 위협 분석 및 정보 공유 방안인데요. 이 좀 부담스러운 이 제목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기는 싸움을 얘기한 이유는 저희가 그 해킹된 시스템을 분석하거나 혹은 어떤 사고가 난 기관에서 사고 분석을 하면 수많은 공격자 IP들이라든지 도구라든지 수많은 그 감염된 서버들, 뭐 웹셀이라든지 공격 이슈들, 공격과 관련된 인프라들, 이미 타협된 인프라들이 많은 것을 보고 저희가 이 한 사이트를 사고 분석을 해서 대응한다고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라는 좀 이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뒤에 따라가면서 좋지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싸움을 이 게임을 이제 좀 이기고 좀 유리한 입장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에 이기는 싸움이라는 것을 붙였는데, 어찌 보면 이제 해킹과 보안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보안을 하는 사람이 게임을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계속 방어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이 말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사실 저의 의도는 이제 공격자 대비 열세한 방어자 입장에서 이 싸움을 그래도 조금 해볼 만한 싸움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싸움은 장기적인 목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발표할 내용은 이제 첫 번째는 현황이 어떤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사이버 환경들이 어떻고 그 환경들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그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의 사이버 위협, 사이버 환경은 과연 얼마나 이제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저희가 생각한 바를 정리해봤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언론에서 나왔던 사고 현황들과 그리고 국내외 어떤 보안 업체들에서 발표한 어떤 통계 자료들, 그리고 그것들을 종합해서 혹은 저희가 분석한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위협 현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초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제2의 320 재현되나 라고 하면서 금융권의 보안 솔루션이 솔루션 공급업체의 디지털 서명이 해킹되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이거 함께 여러 가지 사고가 있었는데 이 이슈 때문에 이제 올 초부터 상당히 힘든 한 해가 시작되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검찰 수사 결과가 5월 30일 날 발표가 됐습니다. 해커 조직에 의해서 국내 보안 업체 내부망에 해킹되고 코드 서명이 유출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에서 보면 금융보안 업체에 해킹당했다는 북한에서 해킹을 했고 검찰에서 발표한 결과에 의하면 뭐 북한 소행이다 뭐 이런 내용들 이제 북한이 공격자가 누군지에 대한 것들이 추첨이 돼서 그 언론의 기사가 났는데요.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보안을 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이슈들인지 그러니까 누군지에 대한 뭐 북한이라는 것들이 중심이 아니라 어찌 보면 왜 사고가 일어났으며 어떤 포인트로 일어났는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더 중요한 건 사실은 1차로 웹서버가 노출되었고 외부에 노출되었고 두 번째는 이제 내부 개발자가 감염된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이 근래 가장 큰 이슈는 그 중앙관리 솔루션인 네, 정보 유출 방지 솔루션이 인증의 취약점으로 인해서 내부에서 어떤 추가적으로는 내부망에 추가 해킹이 발생했다는 그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근래 이제 또 다른 언론 보도를 보면 경찰 수사 결과를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것도 이제 이거는 대기업 내부망에 해킹된 사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방산 관련된 자료가 유출되었다고 경찰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언론에서는 SK 한진 뭐 어떤 정보들이 나갔는지 뭐 누구인 북한인지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주로 다루게 되었는데 이 건도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제 어떤 형태로 내부에서 유출되었는지 그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스피어피싱이라는 거는 좀 많이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알고 있겠지만 자산관리 솔루션이 또 다시 취약점에 의해서 다른 자산관리 솔루션인데요. 그 취약점을 통해서 내부에 추가 사고가 발생해서 정보가 유출된 대량으로 유출된 케이스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제 320이나 뭐 여러 사고에서 혹은 언론에 발표되지 않았던 사고에서도 내부망 사고들은 내부의 보안 솔루션을 통해서 해킹이 된 다량의 내부 서버가 해킹된 사례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다시 부각이 됐는데 생각보다 그들은 공격자들은 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뭐 PMS라든지 뭐 보안 솔루션이라든지 혹은 뭐 정보 유출 방지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이제 내부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이미 공격 도구를 이제 만들어 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찌 보면 스카다 시스템처럼 아무도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뭐 보안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혹은 내부망에 들어와서 누가 이 보안 솔루션을 공격하겠어라는 어떤 그런 생각에서 좀 취약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양상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보안업체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시만텍의 인터넷 보안 위협 보고서에 따르면 합법적인 사이트 중에서 약 78%, 약 80%가 취약하다고 발표했고 그리고 취약점, 신규 취약점, 제로돼 있는 2013년부터 2014년, 15년 되면서 15년에서는 125%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제로데이가 나오는 형태가 되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프레시 제로데이라는 이슈로 뭐 랜섬웨어가 유포된다거나 혹은 이제 한국만 타겟으로 하는 아이 제로데이도 이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멘티한트에서 올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런 환경에서 사고가 만약에 발생을 하면
사고를 발견한 것들이 내부보다 이제 외부에서 발견될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3% 정도가 외부에 의해서 사고가 인지되고 내부에서 내부에서 발견하는 경우는 두 달이 걸리지만 외부에서 발견이 되면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들을 내부에서 인지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리고 그런 상황이라는 것들을 이제 알 수 있고요. 실제 인프라에서는 어떨까요? 실제 우리가 서비스를 받고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를 운영하는 그런 환경에서라면 이 통계가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캡슐라라고 하는 CDN 서비스 보안 CDN이나 웹 보안을 하는 업체에서 낸 통계에 의하면 전체 인터넷 트래픽 중에서 약 50%만이 사람이고 한 30%는 이제 배드 모드에 의한 공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버를 한 대를 만약에 개발용으로라든지 혹은 연구 목적으로 한 대를 설치해서 서비스를 인터넷 연결하면 이제 공짜로 그 공격자들은 나를 찾아주고 나의 서비스가 무엇이 열렸는지 내가 어떤 뭐 취약점이 있는지 혹은 어떤 원격제어를 열었다면 브루트포스를 해주고 뭐 서비스를 뭐 CMS나 어떤 게시판이라든지 어떤 프로 어플리케이션을 쓰면 그 취약점을 공격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취약점이 뚫렸다면 백도어를 설치하고 웹셀이라든지 백도어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그 후에 내부 전파라거나 거기에 정보를 추출하는 어떤 그런 단계를 가지는데요. 저희가 분석한 그 CNC에서 공격자들이 쓰는 CNC에서 분석한 내용을 보면 이들이 쓰는 도구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검색 엔진을 연동한 그 게시판 검색 도구를 가지고 제로보드 취약점이라든지 워드 취약점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취약점 이제 세트를 가지고 약 한 3일 정도를 돌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결과 약 한 1000대의 웹셀 목록들을 보는 것처럼 그 도메인과 URL, 풀 URL과 파일들 저 뒤에 이제 보이는 내용들이 웹셀 URL인데요. 1000대가 쉽게 이제 인프라 스캔만으로 몇몇 도구를 만들어서 쉽게 확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내부 사고 케이스에서 발견된 사고 그 어떤 도구들을 확인했는데 이들은 내부의 서버 한 대를 이제 해킹하면 RDP 내부에 이제 계정 정보를 추출하는 그 도구를 가지고 그리고 내부를 스캔하는 도구를 가지고 로컬 인프라에 대한 스캔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RDP 서비스를 분명히 내부에 다른 서버도 쓰기 때문에 그를 가지고 이제 스캔을 하면 쉽게 또 100대 정도를 확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한 대의 서버가 공격을 당해서 사고가 난 줄 알았지만 실제로 내부에는 더 많은 서버들이 같이 동시에 이제 사고가 나는 케이스들이 발생하는데요. 이 케이스들이 저희가 이제 좀 전에 설명했던 이 케이스가 얼마나 브로드하게 얼마나 대중적으로 이용되는지를 이제 이 근래에 카스퍼스키에서 얼마 전에 이제 발표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엑스데딕이라는 사이버 블랙마켓을 이제 보고서로 냈는데 약 7만여 대가 이제 7만여 대를 판매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공격 방식이 상당히 간단합니다. IDP 그 원격 RDP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리고 어드민 계정과 특정 계정과 패스워드 셋 그 사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국내에 약 한 700여 대가 감염돼 있어서 그 중에 한두 대를 분석해 봤는데 그 안에는 이들이 사용하는 도구들 그리고 이들이 사용했던 IDP 패스워드 셋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되게 이제 쉬운 공격이고 이게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인프라는 정말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저희가 7만 대 중에서 700대이기 때문에 되게 적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 이런 쉬운 패스워드를 쓰는
상황도 아직은 많다라는, 그리고 그만큼 그 700여 대는 적을지 몰라도 그걸로 그로 인해서 뭐 그 서버가 혹은 큰 대기업의 개발자 서버라거나 뭐 이럴 경우는 정말 큰 일이겠죠. 이 공격들이 이제 RDP 블루투포스로 있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이면서도 우리 보안 수준이 어떤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자나 관리자들이 이제 서버가 사고가 나는 경우 있는데 초반에서 앞에서 봤던 사례처럼 개발자가 해킹을 당하면 공인인증서라든지 혹은 보통 개발자나 관리자들은 내부 네트워크 구성도부터 해서 RDP 패스워드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한 개 그 개발자가 해킹을 당하면 내부에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알려지지 않은 많은 사고에서 기밀 자료도 노출된 케이스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확보된 그 서버들은, 해킹당한 서버들은 우리에게 랜섬웨어라는 모습으로 혹은 파밍형 정보 유출 악성 코드라든지 혹은 이제 뭐 대기업의 문서를 유출하는 NK라든지 혹은 피싱 뭐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고를 분석하고 이제 이런 언론에 왔던 것들 저희도 이제 사고의 일부 개입해서 분석을 하는데요. 저 인터넷 환경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전체 이제 트래픽 중에서 약 30%가 공격 트래픽이고 80% 이상이 이제 취약하며 이미 많은 서버들이 좀비화되어 있고 제로되어 있는 매주에 하나씩 발생하는 것들이 이제 인터넷의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환경에서 PC가 한 대 감염된다면 내부망이 장악되는 것은 순식간일 것이고 그리고 그 침해 사고를 인지하는 데는 상당히 또 오랜 시간이 걸려서 많은 자료가 유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보고 있는 이제 이 현재 인터넷 환경입니다. 두 번째는 이 환경에 대해서, 그럼 이 위험한 환경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힘든 일이 생기거나 어떤 위협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는 것처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네 단계 정도로 이 전략을 좀 이제 방법론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어디서 대응할 것이냐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어떤 데이터를 볼 것이냐는 부분이고, 세 번째는 무엇을 통해서 볼 것이냐라는 거고, 네 번째는 시너지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라는 그런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형에 대한 내용인데요. 손장구에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형을 이용하면 열세한 병력으로도 적을 대파할 수 있다. 저는 이제 우리 보안의 환경이, 보안의 관리자들의 어떤 환경들이 되게 열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죠. 저희가 보안 업보안을 할 때 시스템에 대한 보안도 해야 되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업무들이 같이 이제 포함되기 때문에 그리고 적에 비해서 우리의 보안 인력은 되게 적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형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아마 이 손장학부에서는 이제 어떤 길목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적은 이제 병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분석을 하면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IT 환경에서는 아마 이 포인트가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항상 이곳을 지나야만 하고 이곳을 통해서만이 공격자가 행위를 할 수 있는 포인트, 누구나 다 아는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이 상당히 소홀하게 관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사례에서도 봤던 것처럼 이 포인트에서 개발자 PC는, 개발자의 서버는 테스트를 위해서 다 열어놓은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로그를 남기지 않아서 내부에 어떤 사고들이 추가로 발생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어찌 보면 첫 번째는
스포츠 이미지는 모두 다 알지만 한 번 더 다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어서 한번 잡아보았고요. 두 번째입니다. 저희가 서버를 이제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어디선가 우리에게 무료로 시스템 취약점 점검을 해주고 혹은 이제 우리도 취약점을 내부에 점검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사고는 대부분 이제 그래서 알려진 부분에 나타나거나 혹은 알려지지 않은 제로데이 취약점에서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감염된 케이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죠. 지금 보안을 할 때 봐야 될 취약점을 스캔하는 부분들, 뭐 제로데이, 뭐 감염됐는지. 근데 다섯 개에서 보였던 이런 대부분의 이제 공격들은 인바운드 트래픽입니다. 근데 감염이 되었다면 아웃바운드 트래픽이 나타나게 되는 것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웃바운드 사이버 위협 분석 체계라는 전략을 두 번째로 이제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는 오랫동안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이제 탐지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시스템은 해킹당할 수 있다는 것들은 누구나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킹당하면 안 된다는 관점으로 사고를 바라보고 어떤 취약점 점검을 하겠는데 좀 컨셉을 바꿔서 우리가 사고 난 상황들을 빠르게 탐지할 수 있다면 우리가 적은 리소스로 조금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맨디언트에서 사이버 킬 체인을 얘기할 때도 앞에 3단계, 4단계까지, 익스플로이트까지는 프로액티브 디텍션에 대한 부분이고 그 뒤에 부분은 사고 대응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대부분 다 아웃바운드 트래픽입니다. 이 위치에서 저희는 이제 아웃바운드 트래픽을 보겠다고 하는 건데 트래픽의 대부분은 이제 서비스를 하는 서버들은 이제 한 80-90%가 인바운드이고 사실은 아웃바운드 트래픽이 없거든요. 있지 않는 것이 대부분 이제 정상적이죠. 근데 그 안에서 IP 정보라든지 이제 DNS 쿼리라든지 소켓 통신을 한다면 쉽게 좀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구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네트워크 단에서 사고를 분석한다고 하면 보통 이제 TCP 덤프라든지 와이어샤크라든지 이제 스노트 같은 IDS, IPS 같은 도구를 사용하고요. 혹은 넷플로어처럼 전체 로그를 볼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자동화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래밍을 하는데요. 이 모든 것을 해준 오픈소스가 있는데 브로라는 네트워크 IDS 혹은 전 네트워크 프렌식 도구라고 판단되는 이런 오픈소스가 있습니다. 이 도구는 전수 데이터를 물론 저장할 수 있고 전체 세션 데이터를 저장하고 프로토콜 정보를 저장하고 다양한 각각의 프로토콜 정보를 저장하고 그 안에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통계 데이터나 혹은 뭐 국가 정보라든지 혹은 그들이 주고받았던 파일을 추출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브로 IDS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하면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제 로그를 남기는 부분이 제일 크고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얼러트 기능과 그리고 커스텀 로직으로 쓸 수 있다는 부분이 장점이 있습니다. 로그 부분인데 브로 IDS는 약 한 30여 개의 로그를 남기고 있는데요. 그리고 각각의 필드들이 세부적으로 한 20여 개의 필드를 가지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로그는 우선은 커넥션 로그, 전체 세션에 대한 정보들을 다 남겨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부에 사고가 발생하면 보통의 통신들은 CNC 통신을 위해서 DNS 쿼리를 한다거나 혹은 어떤 파일을 받기 위해서 HTTP 프로토콜이라든지 혹은 ISC 통신 혹은 소켓 통신을 통해서 이제 공격자 CNC에 붙는 작업들을 합니다. 이런 로그들을 좀 더 상세하게 다른 파일 각각의 파일들로 이제 추출을 해주고요. 이 서버가 쓸모가 없다거나 혹은 이제 더 추가적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RDP 스캔이라거나 SS 스캔 작업을 하는데 이런 각각의 프로토콜 로그들을 가지고 또 전파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커넥션 로그를 가지고
통계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내부에서 아웃바운드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어느 시간에 어떤 트래픽들이 발생하고 얼마큼 많은 트래픽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고 프로토콜별로 혹은 서비스별로 국가별로 이렇게 통계를 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럴트 기능인데요. 이들이 이 프로바이더스 가진 이제 기본적인 이제 인젝션이라든지 스캔하는 모듈을 가지고 있어서 SSH 공격이란 SSH 블루투퍼스를 한다거나 게싱을 하는 혹은 SQL 인젝션하는 그 어떤 상황들을 탐지할 수 있어서 이 정보를 내부에서 만약에 이런 알람이 내부에서 외부로 발생했다면 쉽게 내부에 감염되는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커스텀 로직을 쓸 수 있다는 건데 프로바이더스가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쉽게 정보를 뽑아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 네트워크 한 기관에 들어가서 이 아웃바운드 컨셉과 그리고 브루 IDS를 가지고 내부에 감염된 서버가 몇 대가 되는지를 이제 분석한 결과가 있는데요. 약 100여 대가 내부에서 감염돼서 외부와 통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 위에 보이는 부분은 이제 소켓 통신 외부로 CNC로 붙는 부분이 있었고 가운데는 내부 전파 형태이고요. 그리고 맨 밑에는 저희가 특정 공격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CNC라든지 그런 공격 그 네트워크 정보를 가지고 찾아낸 그래서 감염됐다고 판단됐던 리스트들입니다. 그 외에는 이제 그 외에도 IRC라든지 뭐 VPN이라든지 이런 걸로 악용되는 것들도 볼 수 있는데요. 상당히 작은 적은 리소스로 빠른 시간 후에 내부의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공유 방안입니다. 정보 공유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이제 생산과 공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이 위험한 환경에서 이런 전략적인 몇 가지 이제 말씀드렸던 그 지점에서 아웃바운드를 모니터링하고 브로라는 도구를 쓰면 이제 충분한지에 대한 얘기인데요. 보통 우리가 사고가 발생하면 저희가 이제 큰 기업이나 혹은 작은 뭐 기업을 포함한 모든 사고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관리자들은 이제 생각을 하는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는 이제 당황을 하고 이 상황을 최대한 빨리 잠재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포맷을 하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종료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궁금해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들어온 거지? 우리가 어떤 취약점으로 들어왔지? 내부에 얼마나 많은 시스템이 감염된 거지? 이들은 도대체 어떤 추가적인 공격 기법을 가지고 있지? 혹은 누구이지? 얼마나 위험한 누구인?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스러워 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사고가 발생하면 시스템을 분석을 해야 하고 내부에 어떤 위협이 추가로 있는지 혹은 감염된 부분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 사례에서 보면 재발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침해 사고가 재발이 발생되는 경우는 대부분 이전에 한 번쯤 그냥 삭제를 하거나 그냥 묻었던 기업들은 분명히 다시 한번 또 사고가 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왜 뚫렸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어떻게 들어왔고 혹은 그거 말고도 또 그들은 무엇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이 없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이제 분석한 몇 가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스트라시라고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도구인데요. 그 본넷이 있고
제텍쉘이라는 도구를 쓰는 RIT를 쓰는 공격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드로 루트킷을 쓰는 썼던 그 루트킷을 통해서 조금 변형된 악성 코드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본넷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좀 더 상당히 상이한 코드와 그리고 통신 방식과 CNC 운영 방식과 다른 운영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스트와 제텍쉘 계열의 본넷은 윈도우 계열에서 사용하고 있고 마지막 어드로 계열은 이제 윈도우 리눅스 계열인데요. 첫 번째 그 본넷 같은 경우는 좀 파밍에서 보이는 형태와 유사한데 큐존에서 CNC를 받아옵니다. 큐존 사이트에 붙으면 이제 상단에나 혹은 이미 부분에 이제 CNC가 저장돼 있고 그곳으로 CNC가 붙는 형태고 두 번째는 자체적으로 DNS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트워크단에서 도메인을 차단해도 혹은 IP를 차단해도 이들은 계속 IP를 바꾸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차단 체계를 넘게 되는 ISP의 그 DNS 쿼리라는 게 아니라 자체 DNS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쿼리를 해서 붙는 형태로 운영되는 방식이고 마지막 어드로 계열 루트킷 그 이 봇은 두 가지 CNC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특정 트래픽을 특정 이제 아이디 그 패스워드 값을과 내가 받을 IP와 포트를 전송하면 그쪽으로 리버스로 이제 그 통신을 하는 방식이고 또 하나는 세 개의 도메인으로 지속적으로 리버스 커넥션을 하는 이제 백도어를 두 가지를 갖고 있는 형태였습니다. 이들은 좀 상당히 다른 공격자라고 보고 저희는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이들이 감염된 서버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이제 규모를 측정해봤었는데 어드로 계열의 봇은 약 30대의 서버들이 감염돼 있었고 고스트 계열은 한 70여 대 그리고 제텍셀 계열에 감염된 서버들은 약 40대 정도 돼서 그들이 뭐 악성 코드를 유포한다거나 혹은 뭐 경유지를 쓰인다거나 이런 형태를 보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고에 관련된 정보들을 이제 분석을 하는 방식 중에서 네트워크 관점으로 좀 봤을 때 보통 이제 한 도메인이 있으면 이 도메인을 이제 도메인을 누가 등록했는지를 보면 이제 보통 네트워크 관점으로 이제 공격자를 묶을 때 이런 식으로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제 두 번째 썼던 이제 본넷에서 그 사용했던 도메인은 저희가 도메인 트래킹을 해보니 이 도메인은 생성된 지가 상당히 오래된 전입니다. 2014년에 생성이 되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도 이제 또 다른 밑에 있는 것들도 이들이 썼던 다른 그러니까 세 번째 도메인에서 썼던 도메인인데 결국은 이게 한 개의 등록자가 두 개의 본넷을 같이 운영하는 것들로 이 도메인 그 등록자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우리가 CNC로 사용되는 도메인을 보면 저희는 이제 트래킹을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이 도메인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DNS 도메인은 IP가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계속 트래킹해 본 결과 이제 한 달에 한 번 혹은 몇 주에 한 번씩 며칠에 한 번씩 또 이제 계속 옮겨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 도메인들을 계속 이제 공격자들이 어떻게 CNC를 운영하는지 이제 보게 되었는데 가끔은 해외 CNC를 쓰기도 하지만 한국의 CNC를 쓰는 경우가 이제 종종 보이게 됩니다. 그때는 저희가 이제 분석에 들어가서 규모를 본다거나 이들의 형태를 좀 이제 모니터링하는데 이들이 다른 공격자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이들을 조금씩 그들의 어떤 움직임들을 보면서 이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의 IP에서 모여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개의 본넷이 또 동일하게 운영되는 걸 볼 수 있었죠.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개개의 사고들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그들에 대한 그 본넷이나 그 공격에 대해서 리소스를 좀 모으면 이렇게 그룹들을 묶은다는 것들이 좀 쉽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룹을 이제 하나의 그룹이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고 우리 내부에서는 이제 에이고쉘이라는 공격자 그룹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방식은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호스트 취약점을 이용해서 다수의 그 서버를 해킹하고 한 개의 서버를 탈취하면 그 IP 패스워드 계정을 추출해서 또 주변을 스캔하고 이렇게 확산하는 어떤 형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규모는 약 200대가 넘고 2014년부터 작년에도 올해도 계속 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도메인을 바꾼다거나 뭐 좀 업그레이드를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좀비 서버를 확보하는 그런 것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이 뿌리는 악성 코드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특정 그룹이라고 말할 수 없고 인프라를 만들고 그것들을 판매하는 조직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계속 분석을 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고가 나면 이제 어디서 공격이 들어왔는지 어떤 도구로 들어온 건지 혹은 이제 감염된 서버에 어떤 도구들이 설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어느 위치에 설치된다거나 얘가 어디로 명령 제어를 하는지 그리고 얘들이 쓰는 어떤 또 공격 방식들, 형태들, 뭐 성향들이라든지 어디서 우리가 감염됐지? 뭐 이런 것들을 하나씩 모으면 나중에는 이제 유사한 형태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특정 그룹들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어떤 이슈들에 의해서 몇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얘는 ABCD 위에도 다른 기능이 있기 때문에 내부에 이런 점검도 해야 되라는 그런 어떤 사후 대응적인 액셔러블한 어떤 우리가 어떤 것들을 더 대응해야지 그들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분석한 공격자는 이런 성향을 가집니다. 공격 IP는 대부분 중국, 대만, 국내 뭐 여러 개의 공격을 하고 있고 설정의 위치라든지 리소스를 어디를 쓰는지 그리고 애들이 공격하는 방식이라든지 유포지는 어디에서 많이 유포를 했었는지 악성 코드의 특징은 어떤지 이렇게 여러 지표들을 만들어서 그룹빙을 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IOC로 보면 이제 CNC 도메인이라든지 CNC 서버, DNS 이렇게 목록화해서 저희는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제 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얘가 창문을 통해서 들어왔고 발자국을 남겨서 발자국을 남기고 이제 어떤 뭐 이슈에서 이제 미스로 끝났는데 불안한 거죠. 불안한 네, 이 상황들이 되게 불안해. 또 다시 내가 들어올 수 있, 누군가 들어와서 우리 집에 뭔가를 훔쳐갈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이제 프로파일링이 잘 된 정보가 있다면 이런 취약점을 통해 들어왔고 이런 흔적을 남겼는데 우리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질문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들은 이제 이런 저런 사고에 관련이 돼 있고 얘들의 전략은 이렇고 얘는 이런 취약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그래서 너네는 창문뿐만 아니라 문도 점검을 좀 해야 되고 뭐 방어를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조치를 취해야 돼. 뭐 이런 것들을 준다면 상당히 좀 의미 있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사이버상에서도 마찬가지로 AB 악성 코드를 감염되고 어떤 취약점으로 들어왔는데 이들은 도대체 누구이지? 이들은 얼마큼 많은 공격 기법을 가지고 있지? 우리 내부에 뭘 더 점검해야지 이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지? 뭐 이런 서비스가 만약에 가능하면 우리가 보완하기에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글로벌 업체에서는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라는 서비스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특정 국가의 위협이 특정 국가에서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 위험한지 이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이런 정보들은 이제 수억 원에서 팔리고 있는 형태이고 이 서비스는 상당히 이제 그 방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정보들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내부에서 이런 인텔리전스 정보를 생산하고 그리고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요. 키사에서 운영하는 시타스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떤 MCF 악성 코드를 탐지하는 프로그램이거나 뭐 여러 내부 시스템들과 외부 기관에서 받은 정보들을 이제 시스템을 통해서 공유를 하는 건데요. API 프로그램을 통해서나 혹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정보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주도하고 있는 이제 스틱스라고 하는 표준이 있는데 이들은 사이벅스라는 어떤 위협 정보들을 스틱스라는 어떤 XML 표준을 가지고 택시라는 프로토콜로 이제 정보를 공유하는 겁니다. 정보 공유는 사실 뭐 시타스든 스틱스든 이메일이든 무엇을든 할 수는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오픈소스가 있기 때문에 오픈소스 인텔리전스라는 어떤 소스들이 많아서 가능한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생산인 것 같습니다. 내부의 위협들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그리고 위협들을 분석해서 이걸 업무하고 내재화해야지만이 정보 공유를 제대로 할 수 있고 우리가 사고 대응이나 뭐 위협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처한 인터넷 환경은 상당히 어렵고 위험하고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황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제 취약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보안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지만 저는 큰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는 뭐 크고 작은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면 위치를 선정해서 아웃바운드 모니터링을 하면 그리고 브로라는 도구를 써서 사고나 위협 정보들을 수집하고 생산하고 그것들을 활발하게 공유한다면 이런 위협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조금 이런 환경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도구라거나 도구 이런 도구를 구축하고 네트워크 포인트를 잡아서 작업을 하는 거나 뭐 프로파일링이라는 부분이라든지 공유라는 부분들을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제 키사에서 여러 방면으로 최대한 가능한 부분에서 여러 채널로 이제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컨택을 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환경은 상당히 이제 어렵고 힘든 상태인데 그 환경을 해볼 만한 싸움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이버 위협 분석, 아웃바운드 기반의 사이버 분석과 활발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